더더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. 야,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. 정말 열심히들 살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? 이제 오늘 김장 내일 장모님 오시거든요. 배추 절여야 돼서 오늘 배추 이제 수확합니다. 저희 배추 직접 기른 거 이거 뽑아가지고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저희가 직접 다할 거예요. 네,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기농으로 지은 거라서 속이 안 찰까봐 걱정했는데,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배추 심을 때 비가 좀 많이 온 이후로 물을도 안 줬어요.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. 자, 가시죠. 가시죠. 아, 이렇게 이파리가 많잖아요. 속이 이렇게 오므라진 것도 있죠, 많이. 이런 것들이 속이 찬 거예요. 요건 어때요? 속이 좀 덜 찬 것 같죠? 네. 딱 봐도. 네. 아직 덜 됐어요, 얘는. 여기 있었는데. 자, 이렇게, 이렇게 옆으로 제껴요. 아무 데나 이렇게 제낀 다음에, 여기 딱 보이죠, 이렇게, 이렇게. 여기, 여기, 여기. 칼을 그냥 밀어놔야 안 보여도. 그럼 딱 잘려요, 이렇게. 그리고, 이제 노란 거, 대충. 겉에 있는 거 하나씩만 딴다는 느낌으로, 맨 바깥쪽 거. 따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노랗게가 있는 건 다 따세요. 그냥 됐죠? 네. 어우, 잘한다. 앞으로 쭉쭉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자,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. 아, 잠깐만요. 자, 예. 더, 더, 더. 조금 더, 조금 더, 조금 더. 자, 도전! 무 뽑으러 갑시다. 아, 이렇게 물을 금방 뽑혀요. 좌우로 흔들면 쑥 뽑으면. 오, 야, 대박. 와, 당연히 얼굴보다 더 큽니다. 와, 진짜 잘 뽑힌다. 물을 잘 뽑혀요. 신기하죠? 어. 그렇게 잘 뽑히는데 그렇게 크게 자라는 게. 와, 우리 되게 잘 자랐어. 끝났습니다. 저거 끝냈고요. 배추가 한 25포기 정도 뽑았죠. 쓸만한 걸로, 그 다음에 알찬 걸로 25포기 정도 뽑았고, 무도 한 7, 8개 뽑았는데, 와, 무농사가 대박이야, 대박. 야, 아니, 어떻게 뿌리가 요만큼이 있는데, 요만큼밖에 없는데, 이렇게 크게 자라나? 무 심어서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. 그러니까. 뿌리 요만큼 있거든요? 근데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 봐요. 이게 창조 경제 아니야, 창조 경제. 그러니까. 네, 요걸로 내일 이제 장모님하고 김장 할 거고요. 맛있는 김장 레시피 꼭 기대해 주세요. 이따 뵙겠습니다. 그다음에 쪼개서 이렇게 물에 절이는 걸로. 어머니가 절여서, 절여서 또 옮기는 걸로. 이거를, 소금물을, 네. 우리 접시잖아. 네. 소금물 이래 담아가면 안 되지. 네. 이래서 이래. 네. 물 빼보고, 네. 그래, 옮겨. 네. 네. 이 정도? 됐어요? 좀 더. 됐어? 됐어, 됐어. 고리 해놔. 이것도? 응. 이게 속이 많이 안 채가지고, 많이 안 이렇게. 요거는 팥뿌리. 아, 팥뿌리. 팥뿌리 넣고. 표고버섯 말린 거. 아, 표고버섯 말린 거. 북어머리. 아, 북어머리. 양파 껍질. 양파, 아, 양파 껍질. 깃벌이. 요거는. 고추씨. 아, 고추씨. 고추씨는 왜 넣는 거예요, 어머니? 고추, 아, 그리하라고. 어. 건새우. 말린 거. 다시마 이거는 끓이다가. 예. 먼저 건져내야 돼. 안 그러면 쓴맛 나니까. 양파 두 개하고. 두 개하고 무. 무 큰 거 반 개 정도. 반 개 정도. 이러면 이제 완전히 다 들어간 거.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. 알았어. 어머니,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? 빨리. 빨리 앉아계세요, 빨리. 빨리 앉아계세요. 누가 자꾸 잔소리 하나 있네, 막. 아, 나 귀에서 자꾸 피가 나갖고. 누가 자꾸 잔소리 하나 있네. 몇 개만 넣고.
찹쌀풀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찹쌀풀은 그냥 씻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물을 좀 많이 잡아 끓여봐 끓이는 끓이면 돼 그냥? 응 그냥 끓이면 돼. 아 이게 뭐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되니까 이거는 다시 물을 끓여놨기 때문에 그 나중에 다시 물에다 섞으면 되니까 그래